내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? 뭐 우리나라지수 반등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좀 약한 편입니다. 네. 근데 반면에 조정도 제일 적었어요.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은 그저께부터 조정이 나왔다라면 우리나라는 어제 하루 조정이 나온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오늘 약한 반등이 키맞추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약간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. 뭐 시장이 꺾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거의 한 달 정도의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점 부담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고, 특히 어저께죠. 어저께 외국인들, 오늘도 뭐 그나마 오늘 좀 나은 편이지만 어저께 외국인들은 뭐 현물 유가증권시가 1조 4천억, 뭐 코스닥이 1천억, 선물계약이 만 계약이 넘게 순매도가 나왔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게 좀 덜한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저께 한번 크게 나왔던 이런 그 대량 매물은 좀 이것을 좀 해소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미국 증시가 어저께 강한 좀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연속성을 띌지 여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전 내일 코스피가 한 3160 정도 선에서 3185 사이에서의 행보 를 좀 예상해놓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내일도 소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대표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